안녕하세요. 산마루의 미아파파입니다. 오늘은 변산 숯불발공에 오르기 위해 산악기버스로 남산마을 입구에 하차 어스대부터 산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어스대에서 숯불발공까지는 3km 약 2시간, 서숯불발공 전망대에서 418m 동숯불발공과 고래등바위를 정하고 지장봉과 사드봉을 거쳐 중계교 부근까지 7.7km 약 5시간의 사행이 되겠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 우중산행이 우려됐지만 오후에 갤 거라는 예보가 있어 희망을 가지고 올랐습니다. 20여 분 만에 능선에 올라섰는데 비가 꽤나 내리기 시작합니다. 숯불발공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운 좋게 날씨도 개이기 시작하네요. 서숯불발공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고래등바위와 동숯불발공의 멋진 조망입니다. 지장봉의 웅장한 바위 모습입니다. 옆으로 기어오르는 듯한 거북이 형상의 바위도 보입니다.
메뚜봉에서의 마지막 조망도 좋습니다. 부안호가 멋지게 조망됩니다. 중계교 부근 736 지방도로로 하산하였습니다. 비원산반독 채석강과 격풍에 들리는 일정을 마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